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바늘 기초 4강 매직링으로 원형뜨기, 우리나라 말로 실가마 원형코 만들기. 보통 매직링으로 많이 얘기하죠. 매직링 우선 간단하게 도안을 볼까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매직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한길긴뜨기로 원형뜨기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형뜨기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오늘 한길긴뜨기 12코로 시작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12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에 올라오면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 첫 번째 단은 하나씩 12개, 하나씩 12개. 두 번째 단에 올라오면 이 하나 뜬 것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습니다. 두 코씩 12번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단에 올라오면 두 코 중에 하나는 한 개, 나머지 하나는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12번을 뜹니다. 처음에 12코로 시작해서 계속 원형이 커지면 12의 배수로 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뜨셔도 돼요. 또 만약에 한 단을 더 뜨신다 그러면 한길긴뜨기 하나 둘 뜨시고 마지막에 두 개, 한 코에 두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길긴뜨기로 시작합니다. 한길긴뜨기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한길긴뜨기 첫 코는 사수코 3개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코는 사수코 3개. 사수코가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되겠죠. 돌고 까만 점. 이 점이 뭐냐? 요게 빼뜨기입니다. 빼뜨기는 연결, 이 원형을 연결할 때도 쓰고 다른 도안 보면 뭐 점점점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동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매직링. 저만의 방법으로 할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매직링. 어렵지 않고 보통 책이나 뭐 동영상 보면 두 번 감아서 이렇게 두 번을 감아서 감아코, 이에서 감아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잡고서는 시작을 하죠. 근데 전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자, 매직링에 12코 한길긴뜨기 12번을 다 넣습니다. 여기에서 매직링.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처음에 배웠죠. 실 잡는 법. 실 잡는 법대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로 들어와서 두 번째 등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엄지중지를 잡죠. 요 기본 실 잡는 거. 요대로 잡아요. 저는 요대로 똑같이 기본 실 잡는 방법대로 잡습니다. 대신 매직링이니까 요 실 끝을 조금 더 길게, 초보이신 분들은 여유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실을 가운데 손가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감아줍니다. 그럼 요게 손가락에 걸려있는 동그라미, 요게 매직링이 돼요. 자, 여기 매직링에 이제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야겠죠? 어떻게 넣느냐? 첫 번째 코는 사수코 3개로, 자, 손끝에서 매직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늘이 실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감아가지고 그대로 요 사이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첫 코는 사수코 3개 감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들어가겠죠? 감아서 매직링 또 손끝에서 들어갑니다. 이때 실 요 꼬리 실 끝도 같이 통과가 돼야 돼요. 요 사이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통과되게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작업을 하시면 돼요. 데리고 나와서 세 개 감아서 빼고 빼고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손가락에서 빼도 돼요. 그럼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가지고 제가 여기
실이 걸렸네요. 이러면 실이 안 당겨져요. 다시 풀어서 꼬리에 안 감기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가운데 손가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손끝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감아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사슴코 3개. 하나, 둘, 셋.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손끝에서 들어가서 걸어가지고 나오고, 3개. 여기서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 한 2코 정도 하시면, 하시고 나서 빼면, 이렇게 링이 생깁니다. 이때 딱 당겨가지고 요 링을 좀 작게 해주세요. 너무 크면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잡고 요 실 끝도 이렇게 가면서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엄지중지로 잡으시고 나머지 한길긴뜨기 10개를 해주면 됩니다. 10개. 자,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길긴뜨기 12코 매직링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다 들어가 있죠. 요 실끝 같이 와서 묶여주고 요걸 싹 당겨주면 오말들어요. 그 다음 빼뜨기. 요 상태는 이제 원형이 아니고 여기서 빼뜨기를 해줘야 원형이 됩니다. 원형 빼뜨기 잠깐 볼까요? 그림을 요 빼뜨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자, 12코를 하고 처코 사슴코 3개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에다가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이 실끝을 콱 당기다 보면 요 첫 번째 코가 딸려 들어가 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보이면 뭐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안 보일 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올라와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코가 되겠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코. 코 오른쪽에 있는 애. 두 번째 코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쉽거든요. 나중에 여기 눈에 익으면 그냥 두 번째 옆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코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코, 요게 이제 빼뜨기로 만들어진 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찾으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잘 안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사슴코를 못 찾겠다 그러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오른쪽에 있는 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두 번째 코는 똑같이 우리 그때 짧은뜨기 사슴코의 짧은뜨기 할 때처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서 쏙 들어가면 됩니다. 탁. 이렇게 두 번째 앞에 오른쪽에 있는 애 그 코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길긴뜨기 두 번째 코 오른쪽에 있는 애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는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빼뜨기. 빼뜨기는 바늘에 걸어서 실을 걸어서
들어갔더니 좀 나와요. 나오면서 바로 바늘에 걸린 코에 고리에 빼줍니다. 요게 빼뜨기. 다시 한번 두 번째 코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들어가서 바늘을 걸어서 나오면서 바로 빼뜨기. 그럼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이 되죠. 아까 여기 도안에서 보셨다시피 설명드린 거 삼각형 공식. 그럼 두 번째 단은 요 하나에 두 개씩 코를 넣어야겠죠? 두 개씩 넣었는데 똑같이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니까 사슴코 세 개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해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코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돼. 한길긴뜨기. 어디냐? 똑같 첫 번째 코는 사슴코 세 개짜리니까 두 번째 코 앞에 있던 빼뜨기 한 구멍. 고기로 넣어서 걸어서 나와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그러면 두 코가 됐습니다.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이렇게 여기 세 번째 코부터 보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코는 요 끝이 살짝 벌어져 있을 경우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요 앞에서부터 걸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감아서 두 번째 코 다시 한번 놓고 두 개 빼고 한길긴뜨기 감아서 세 번째 코에 넣고 나와서 두 개 빼고 감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코 같은 자리에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작업합니다. 두 번째 단은 두 개씩 12번 한 코에 두 번씩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 둘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 빼뜨기로 만들어진 코기 때문에 여기다는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빼뜨기로 만들어진 코에는 작업하지 마시고 마지막 코까지 두 개씩. 이거 잘 모르시겠다. 처음에는 세보세요. 12코를 했으니까 두 개씩 해가지고 12번. 총 24코가 되면 맞겠죠. 그 다음에 빼뜨기 어디냐 또. 두 번째 코 앞쪽으로. 두 번째 코 오른쪽. 두 번째 코로 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나와서 바로 빼뜨기 완성. 두 번째 단까지. 자, 세 번째 단은 도안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 두 개 있죠. 세 번째 단은 하나 그 다음 두 개 하나하고 두 개. 요걸 또 12번 해줍니다. 첫 번째 코 사슬코 세 개 하나 둘 셋 첫 번째 코 했고 그러면은 두 번째 코에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된 거예요. 하나 둘 다음 세트 또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 원형은 밖으로 가면서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코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삼각형 공식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기본 공식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한 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한 세트 끝나면 다시 한 코. 그 다음에는 두 코. 한 곳에 두 코. 이렇게 몇 번? 12번. 하나, 둘. 또 하나.
그다음 두 개, 한 개. 두 개. 또 세로 하나. 두 개, 하나. 둘. 한 개. 다음 코인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다음 코에 두 개. 한 개. 두 개. 마지막 한 개. 한 개. 그다음 코인은 두 코. 짠. 요거는 빼뜨기로 밑에서 빼뜨기로 한 거기 때문에 코가 아니고 요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저희는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왔는데 그럼 두 개로 끝나야 되는데 한 개로 끝났다. 그러면은 어디서 틀렸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거나 하나 둘 하나 둘 갔는데 둘 하나가 어디서 둘 하나로 했으면 순서가 바뀐 건 괜찮아요. 근데 빠뜨렸으면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모양이 좀 다르죠? 한 개짜리는 이렇게, 두 개짜리는 이렇게 약간 V 같이. 요거 모든 거는 이미지로 익히셔야 돼요. 눈에 한 개짜리가 어떤 모양인지, 두코 들어갔을 땐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두코 들어간 자리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틀린 거죠. 요런 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빼뜨기. 빼뜨기. 하나, 둘, 셋. 요렇게 넣으셔도 되고, 두 번째 코 오른쪽에. 두 번째 코 오른쪽에 들어가서, 바늘을 걸어서 나오면서 바로 바늘에 있는 애한테 해주시면 빼뜨기 완성. 그래서 원형뜨기가 됐습니다. 원형뜨기 이렇게 매직링으로 해서 원형뜨기 원형만 만드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매직링으로 했지만 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육각형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였다가 약간 네모로 되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양도 다 매직링으로 시작합니다. 매직링 원형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 만들 수 있어요. 모티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매직링. 다 하고 이제 잘라야겠죠. 요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빼요. 실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요대로 둘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짧게 이렇게 똑 자르면 풀리겠죠.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코. 우리 빼뜨기 한첫 번째 코. 초점이 왜안 맞을까요? 속상하게. 첫 번째 코 진행 방향으로 하나, 두 번째. 진행 방향으로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코 진행 방향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여기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요 실을 뒤로 옮겨줍니다. 뒤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뒤로 옮겨주시고 요실 끝이 나온 코 있죠?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원래 나왔던 실 꼬리가 연결된 고리 고기도 뒤에서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만 가운데로 넣어줘서 또 실을 걸어서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짠 똑같은 사스코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은 사스코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뒤로 돌려서 뒷면에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 정리 방법은 개인 스타일대로 보통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되고 코바늘, 돗바늘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코바늘로 하나 작은 바늘로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이 실 끝이 나온 근처 제일 가까운 데다 걸어서 실을 숨겨줍니다. 너무 멀리 하게 되면 너무 멀게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너무 멀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 실 지나간 자리가 보이거든요.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최대한 요 실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하나씩 걸어가지고 이렇게 숨겨줍니다. 숨겨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좌우 아래로 방향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씩 한 네다섯 번? 뭐 이렇게 그냥 더 해주셔도 돼요. 아 이제 좀 불안해. 나는 왠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안심이야 할 때까지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잘라줍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 매직링으로 하고 남은 이 실 끝 얘네는 가운데니까 뭐 어디 갈 필요 없이 그냥 요 가운데 거의 한 바퀴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넣어서 빼주고 맨 첫 번째 단 그 코에다가 걸어서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도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뒤에도 정리가 다 됐죠. 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앞은 뭐 이쁘고 그래서 원형뜨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코바늘 기초 4강 매직링으로 원형뜨기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저만의 방법으로 매직링 하는 거 엄청 쉬워요. 잘 따라해보세요. 이쁘게 원형뜨기 하시고 다음에는 모티브 만드는 걸로 한번 만나볼까요? 자, 그럼 이쁘게 하시고 안녕!